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위해 등장한 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고3 선택 과목을 뛰어넘어서 수능 선택 과목으로 어떤 사탐을 선택하면 좋을까? 자, 이것에 대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시점이요. 이미 고2 여름쯤에 고3 때 내가 어떤 사탐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3에 선택할 과목은 이미 선택이 끝난 상황일 것이고, 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수능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목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더 점수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과목이 쌤 어떤 과목 선택해야 조금 공부하고 점수가 많이 올라요?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요,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다 통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저희 프로필을 좀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이 제 사진이 맞기는 맞는데요. 자, 저보다 되게 많이 청순해 보이네요. 자, 우선 저는 저 사진을 롤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예뻐지도록 할게요. 자, 이해해 주시고. 자, 우선 저는 이런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서울대 필수 한국사 강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한국사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해서 서울대 필수 한국사, 매우 꼼꼼하고 철저한 과목이었겠죠. 이 과목을 시작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2014부터 18까지 EBS 역사 강사로 활동했었고요. 자, 그리고 한동세,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재를 모두 제가 강의하는 교재는 다 제가 직접 써서 수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재, 그러니까 제가 수업한 모든 교재를 제가 다 찍었기 때문에, 다 제가 썼기 때문에 제 교재 제작만 84권째 매년마다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촘촘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문제풀이, 뭐 개념완성, 그러니까 개념완성 다음 문제풀이, 그 다음 파이널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사이사이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개념, 암기 특강,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그리고 고난도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까지 해서 아주 촘촘한 5단계 커리큘럼을 매번 정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매우 탄탄한 실력을 갖춘 강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가가 아무 선생님이나 뽑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탐을 어떻게 선택하면 될지 이걸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사회탐구를 아주 똑똑하게 선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가 내신으로 해본 과목 중에 선택하는 건데, 내신으로 선택한 과목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과목은 많이 했죠, 그죠? 나 이거 해본 과목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봤는데 이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온 것, 이걸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고2까지니까 고2시기까지 아마 여러 과목을 사탐해서 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점수 잘 나온 거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고3 때 내가 들어가면 또 할 과목 있죠, 그죠? 그 과목들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내가 한 고3 초쯤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거 선택해서 두 개를 같이 수능으로 가져가면 좋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2 때 내가 완성해서 고2 점수가 아주 잘 나온 과목, 그러니까 거의 수능 점수가 잘 나오게끔 완성도가 좀 높은 과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고3 때 내가 하는 과목 중에서, 앞으로 내가 할 과목 중에서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많은지는 아마 고3 중간고사는 되어야 알 수 있을 거예요. 과목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나머지 하나는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 되게 많이 범하는 실수인데요. 고3 때 사회탐구 과목을 어떤 학교가 뭐 4개를 한다고 생각할게요. 고3 때 4개 하는 학교 있어요, 그죠? 뭐 고3 때 사탐을 뭐 3개나 4개 혹은 뭐 2개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자, 이 고3 때 했던 과목을 내신도 하고 겸사겸사 수능도 하고 이러면 좋으니까, 어차피 내신 공부하는 시간에 수능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특정 과목을 이제 고3 때 하는 과목을 수능으로 무조건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내가 고인데 아무런 사탐 과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 고3 때 내가 공부를 하는 김에, 그 고3 내신 과목 하는 김에 같이 수능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고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과목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둬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2 때 하나 완성하고 고3 때 하나 가져가는 걸로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가장 많이 피해야 되는 그런 성향인 사례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내신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요 내신 과목이 나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뭐 전 그냥 사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 갔더니 학원에서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잘 나와 이렇게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요거 다른 과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는 수업은 동아시아 세계사 뭐 한국지리랑 세계지리인데 고3 선택 과목이 내신 과목이, 근데 학원에서 사회문화 생윤회 이게 선택지가 제일 많으니까 너가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이제 안내를 해준 거예요. 아 그럼 사문과 생윤이 수능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니까 이게 제일 유리하구나 라고 해서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3 때 공부해야 될 사회탐구 과목이 6개가 돼요. 그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이미 했던 과목, 고2 때 완성한 과목 하나를 꽉 잡아놓음으로써 시간을 버시고요. 자, 그리고 고3 때 공부하는 과목을 그 중에 여러 과목 중에 고3 때 만약 사회탐구를 3개를 한다. 그럼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수능으로 가져갈 수 있게 같이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인데 그 과목이 나랑 성향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과목 있거든요. 난 점수가 이 과목 잘 나와. 근데 나랑 타입이 안 맞아. 이런 과목은요, 수능에서는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은 내신과 좀 다르죠. 내신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쨌든 학교 선생님의 성향도 반영이 돼 있고요. 선생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너무 좋아. 그럼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차가 좀 심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자체에 대한 성향이 나랑 맞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과목 자체를 공부하는 게 재밌다. 근데 그런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꼭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고, 점수는 잘 나와. 근데 난 굳이 이 과목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건 수능으로 가져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가 점수도 잘 나오고요, 아주 그냥 나랑 그냥 잘 맞아 그런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세계사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점수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알고 들어보니까 세계사 선택자가 적대. 세계 선택자가 3만 명밖에 안 된대. 아 그러면 이거 하지 말까? 선택자가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만 그래요. 학교 내신은 선택자가 적기 때문에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수능 여러분, 이 수능이랑 내신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선택자가 기본 한 2만, 3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자가 많은 시험에서 이게 선택자가 적으니까 막 2, 3만 명이나 있는데 1등급이 적을 테니까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이거는 맞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쌤이 사회탐구 전문학원의 부대표로 여러 해 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아니 정말 수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선택자의 그 수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성향과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필수라고 언급하진 않지만 선택할 전공과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리교육과를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지리 선택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면은 내가 이미 고등학교 때 고등 수준의 학습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기반에 깔고 그다음 그 위에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내가 아예 몰라. 모르는데 그냥 막 수업을 들으면 그 점수가 잘 나오고 나중에 취업은 잘 하겠습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다고 해서 막 점수가 잘 나오는 거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할 과목과 연관돼 있는,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자,
물론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학생을 뽑을 때이 경영학과에서 너 경제 공부했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자, 그리고 뭐 역사학과에서 학생을 뽑을 때 역사과에서 너 동아시아 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뭐 전형에 꼭 필수로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공을 선택했을 때 대학에 갔는데 내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럼 아마 적응이 어려울 것이고 전공은 살리기 어려울 것이고 그럼 그 다음 대학 간 다음 취업을 준비할 텐데 취업 준비가 또 어려워지겠죠. 그럼 좋지 않아요.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의 전공과 나의 성향과 맞는 과목을 가져가시고 이걸 고민할 때에는 절대 수능 선택자 수를 고민하지는 말아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인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한번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쌤이 사회탐구 전문학원의 부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상담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동아시아 사람 과목은요. 일단 한중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실 학생 필수가 아니라 남녀노소 필수로 알아야만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요즘에 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징병,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문제나 아니면 사과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죠? 자, 그리고 간도 문제, 동북공정 문제, 정말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에서 해결할 수 있게 나온 거죠. 사실 이 동아시아 교과서는요, 한중일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기에 나온 책인데요, 제 교과서인데 이러한 과목이 일본이나 중국엔 없어요. 한국에만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더 선진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후에 사실 요즘 점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인 한중일과 같이 교류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배워두면 정말 유리한 과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장점, 뭐 이건 약간의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안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사가 있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전체 과목 중에서 한국사의 비중이 3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 한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많이 알 거예요. 쌤이 그래요. 우리 수강생들한테 얘들아 동아시아사 하는 애들은 한국사 특강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아는 내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학습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공부에 필요한 절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뒤통수를 치지 않는 역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회탐구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념의 양은 적어요. 적어서 양이 적다 보니까 뭐야 이거 금방 내용이 끝났네. 이거밖에 내용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난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완전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과목이 있죠. 즉 개념의 양은 적지만 응용과 해석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개념보다 문제풀이 학습을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목들의 경우와 다르게 이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요. 딱 개념만 공부하면 바로 답이 딱 나와요. 답이 그냥 딱 나온다고요. 자, 왜? 역사란 내용은 바뀌지 않으며 그냥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개념 학습만 잘 한다면 문법부터 매우 이지하다. 자, 이게 역사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뒤통수 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과목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에 둘러싼 과목들은 어떤 거냐면 개념이 적은데 문제풀이량이 많은 과목인 거죠. 근데 역사는 그렇지 않죠. 개념 분량이 좀 있긴 있어요. 개념의 양이 적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개념의 양이 있긴 있지만 이 부분만 잘 학습하면 문제풀이부터 되게 쉬운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되게 유리해요. 성실한 친구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자, 그리고 답이 딱 나오는 거, 좀 두루뭉술한 거 싫어하는 친구들은 완전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모두 다 똑같이 10분 컷이 가능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10분 컷이 어떤 거냐면 원래 탐구 학습 시간 자체가 30분이잖아요. 탐구
그 시험 시간이. 근데 탐구 시험 시간 30분인데 그중에 10분 동안 문제 풀고 마킹 다 하고 검토 다 하고 그러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다른 과목 선택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쌤, 저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다른 과목 선택지인데 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다른 과목 하는데요. 동아시아 세계 사는 친구들은 막한 10, 문제 풀고 10분 나왔고 자던데요? 이러면서 쌤한테 원래 그러냐? 걔가 찍고 잔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동아시아랑 세계사랑 과목은 공부하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뭐 공부 내용을 뭐 이제 잘 모르게 가르치지 않겠죠? 다 알게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풀고서 10분 만에 풀고 자는 거거든요. 그렇다. 자, 그래서 답이 딱 나오는 과목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리할 거다.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자, 세계사. 자, 세계사는요, 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정적인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가 나오는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다고는 하지만 결국 나오는 건 정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반복된 기출문제만 풀어주어도 점수가 일부분이 나옵니다. 일정 부분이. 거의 50점 만점 중에서 한 40점까지는 이미 나오고, 그 다음 추가적인 킬러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훨씬 더이 만점까지 가는 그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딱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민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해주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뭐 계산이 중요한 과목이 아니고 표를 보거나 그래프를 보는 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고요. 내용만 알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개념학습만 준비가 된다면 문제풀이부터 쉽다. 이 부분 강조.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다음 정말 정말 중요한 특 장점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장점. 이게 뭐냐? 바로 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요,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친구들이 쌍사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한국사까지 포함하면 뭐 삼사한다라고도 해요. 근데 쌍사를 한 친구들 중에 좀 만점자가 되게 많은 편인데, 자, 왜 그러느냐? 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에 한국사가 30%, 중국사가 45%, 그다음 일본사, 베트남사가 또 5%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세계사에서 중국사가 40%, 서양사가 50%, 각국사가 10%예요. 자, 근데 여기 각국사 안에는 일본이나 베트남, 인도, 이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아시아사에서 세계사 학습의 50% 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적으로 겹치는 게 많아서요. 동아시아사를 공부한 친구들이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세계사, 중국사 공부할 때는 뭐야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잖아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 하나가 통째로 그냥 복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두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은 한 과목을, 자, 요거 한 과목, 요거 한 과목 해서 총두 과목 하는 게 아니라 1.5과목을 공부하는 특장점을 누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만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단축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사실 더 나아가자면 동아시아사를 하면 한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세 과목 공부하는 거를 1.5과목만 공부하면 다 되는 걸로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고3 때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학습 시간 자체를 단축시켜주는 강좌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향이 맞다고 한다면 선택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생님 커리큘럼은요, 1월부터 자, 11월까지 이렇게 매우 촘촘하게, 자, 개념 완성,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연표와 자료를 암기해서 고득점 문제를 다 잡아내는, 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강좌가 이 강좌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강좌 특강 진행하고요. 그리고 17점 다중답안 진행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모국까지 진행하면 만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한다,
한국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점수가 그냥 나올 거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개념 완성 하나 하고 파이널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니까 이 부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말씀드렸고요. 자, 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 받자요. 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